오늘 이슈는 햄버거 논란, 한강변 모래사장입니다. 덜 익은 패티, 곰팡이 핀 토마토, 벌레와 함께 튀긴 치즈스틱, 제대로 청소도 안 된 식기세척기, 성형아 곰팡이가 꽉 찬 냉장고까지.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햄버거 매장의 충격적인 사진들입니다. 3년 전 덜 익은 패티를 먹은 4세 아이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햄버거병 파동 기억하시나요? 피해 아동은 아직 투병 중인데 햄버거 회사 임직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죠. 관리마저 이렇게 여전히 엉망진창이니 소비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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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햄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요. 햄버거를 먹고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는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480건이나 됐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다면서 전국 410여 개 매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위생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반짝 조사하다 흐지부지 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아, 좀 답답할 때 주로 어디 가세요? 탁트인 바다와 모래사장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멀리 간 대신 아쉬운 대로 가까운 강변을 갈 때도 있었죠. 2022년이면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서 모래사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너비 30m, 길이 150m로 만들기로 한 건데요. 한강변에 나갔을 뿐인데 쫙 펼쳐진 비치발리볼장에 일광욕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서울시에선 지난 2013년 난지 한강공원 인근에 모래사장을 시험치고 했었어요. 하지만 밀물과 썰물에 모래 대부분이 떠내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심이 낮고 유속도 느린 곳, 모래가 쌓일 수 있고 홍수에도 침식이 덜한 장소로 물색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요즘 한 시간이면 바다 보러 갈 수도 있지만 도심 속 바캉스는 또 다른 낭만이 있겠죠? 여러분, 이제 한강에서 피크닉하기도 약간 추워졌어요. 내일이면 벌써 11월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